하늘에서는 부디 배고프지도 말고 행복하세요. 4년 전 서울 구의역에서 당시 19살이던 김 군은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김 군의 4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가방에 둔 컵라면을 먹지도 못한 채 숨진 김 군을 기억하면서 시민들은 빵과 음료를 남겨뒀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이번 사고는 지난 2008년 역시 경기도 이천에서 있었던 냉동창고 화재와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반복되는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올해 상반기에만 142명이 건설 현장 추락 사고로 숨졌는데 반복되는 재해 정말 막을 방법은 없는지. 끼이고 떨어지고 화재 폭발해. 김 군이 숨진 지 4년이 흘렀지만 노동 현장 인명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해 1,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는데 하루 3명꼴로 출근 뒤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해결되지 않아서 이름을 불러야 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4주기나 됐는데. 노동계는 반복되는 참사의 원인으로 가벼운 처벌을 꼽습니다. 40명이 숨진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도 벌금형이 전부였습니다. 2018년 사업주 처벌을 다소 강화하는 법 개정이 있었지만 처벌에 하한이 없어서 대부분 형사처벌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원청을 엄하게 처벌하고 그 엄하게 처벌한 것이 사업주들에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계는 사업주와 법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